갑자기 변하네 어디에? 네, 갑자기 믹서기 갈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흥분을 빨리 안 못 가라앉혀요. 기준은 뭐예요? 그냥 막 자기가 그냥 꽂히는 것처럼 꽂혀요. 보통 반려견들이 어떤 표현하기 제일 좋은 수단이 어떤 거냐면 짖는 거거든요. 마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 감정 표현을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. 이제 에어프라이기라든가 믹서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 요구성 짖지. 믹서기를 갈면서 뭐 하기 전이라든가 갈고 난 다음에는 맛있는 거를 마리한테 줬을 거예요. 저 믹서기에서 갈리는 거는 무조건 나한테 맛있는 거다. 이 소리 끝나면 너 먹을 수 있어. 그 대신 너 얌전한 게 있어야지만 먹을 수 있어. 이거를 이해를 시켜야 돼. 앉아. 그렇지. 기다려. 오케이. 처음이래. 기적 같아요. 드라이 같은 경우에는 경계성, 이것이 자기한테 싫은 나쁜 존재, 뭔가 이렇게 때린다라고 보는 거야. 내 입장에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있으면 자기한테 뭔가 직접적으로 가잖아요. 경계성 지짐을 없애기 위해서는 따님이 드라이 할 때 당분간은 얘하고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어요. 걔 안 짖은 거 처음이라서 되게 당황스러워요. 마리가 다양한 이유로 짖고 있었던 거를 몰랐는데 이렇게 원인을 찾아서 고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, 앞으로도 마리가 어떤 때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짖는지 좀 잘 생각을 해서 훈련을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.